안녕, 히피스텔 수빈이에요. 오늘은 가을맞이 쇼핑 하울 한번 간단하게 찍어보려고 하는데, 가장 먼저 영양제, 아이오브 영양제부터 살짝 소개해볼게요. 짠, 이렇게 요새 세 가지 꼭 먹고 있는 영양제들인데, 먼저 멀티비타민과 미네랄 투어데이, 하루에 두 알만 먹으면 되는 그런 멀티비타민이에요. 이거 세 가지 제품 다 아이오브 자체 브랜드인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 제품인데, 요 브랜드 생기고 나서는 진짜 진짜 자주 구매하는 것 같아요. 가격 대비 함량이 진짜 진짜 괜찮아가지고. 어쨌든 요거 투어데이 먼저 보여드리자면, 이렇게 캡슐 형식이라서 목 넘김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서 괜찮더라고요. 저는 너무 큰 알약은 좀잘 무서워서 못 먹어가지고. 확실히 좀 먹으면 안 먹을 때랑 좀 피곤함이 다른 것 같은.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골드C, 비타민C예요. 근데 얘도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. 1000mg. 한 알에 1000mg. 얘도 보시면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이렇게 캡슐 타입. 꼭꼭 요새 너무 피곤하고 그럴 때 많아서 지금 눈도 엄청 충혈돼서 눈화장 하나도 못했거든요. 꼭 챙겨 먹고 있어요. 그리고 실리마린, 밀크 시슬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아이죠. 얘도 약간 과음하고 이러지는 많지는 않지만 피곤할 때 꼭꼭 챙겨 먹는 아이예요. 얘도 보시면 이렇게 캡슐 타입으로 목 넘김 부드럽고 괜찮아요. 아이오브 쇼핑하실 때 항상 제 코드 쓰면 추가로 할인되는 거 아시죠? 친구 코드 없으신 분들은 제거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또 패션 하울 또 보여드릴게요. 먼저 토즈 또 샀습니다. 육스에서 저렴하게 샀고요. 육스는 그 뭐라고 해야 되냐, 약간 아울렛 개념인데, 좀 특이한 예쁜 제품들을 상대적으로 좋은 가격에 직구를 할 수가 있어요. 짠, 보시면 이렇게 버스트 백 예쁘게 들어있고, 너무너무 예쁜 노란색 로퍼. 토즈 로퍼를 이거 말고도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, 신으면 신을수록 굉장히 길이 들면서 진짜 진짜 편하고요. 저는 보통 신는 사이즈로 항상 주문을 하는데 다잘 맞더라고요. 예쁘죠? 이렇게 테슬도 진짜 예쁘고, 처음에는 조금 딱딱할 수 있는데 신을수록 내 발에 딱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라서 여기 제품들을 자주 신는 것 같아요. 그냥 아무 데나 매치해도 진짜 예쁜? 바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주 마음에 들어요. 20만 원대로 아주 착한 가격에, 매장 가격에 비하면 진짜 말도 안 되죠? 득템. 그리고 또 육스에서 배송비 맞추고 싶어서 같이 산 요거, 챔피언 약간 크롭, 뭐라고 해야 되냐, 맨투맨인데 색감 너무 러블리한 약간 발레 핑크 예쁘죠? 요것도 요새 그냥 휘뚤마뚤 잘 입고 있어요. 디테일도 마음에 들고 옷이 되게 짱짱하면서 퀄리티가 진짜 괜찮아요. 약간 발레 워머로 레오타드 위에 입기에도 괜찮은 그런 느낌? 무엇보다 색감이 진짜 진짜 사랑스러워요. 그리고 이것도 같이 산 챔피언 바람막이. 예쁜 노란 병아리색인데, 얘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 진짜 예쁜 것 같아요. 얘도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귀엽고 아주 싸게 득템한 제품이에요. 그냥 청바지에 입어도 예쁘고, 아직 약간 조금 낮에는 좀 더울 때도 있잖아요. 그럴 때 반바지에 그냥 매치하고 이렇게 입어도 예쁜 그런 바람막이에요. 그리고 지금 입고 있는 애나더 스토리즈도 세일하는 거 매장에서 좀 사봤는데, 먼저 지금 입고 있는 니트, 굉장히 가볍고 얇은 원단이면서도 그냥 휘뚤마뚤 어디에나 예쁜 그런 느낌? 그리고 색감도 저한테 딱잘 어울리는 그런 살짝 웜하면서도 라이트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청바지도 애나더 스토리지 제품인데 딱 편하게 맞으면서도 핏이 진짜 예뻐요. 약간 이런 느낌? 그리고 무엇보다 편해서 저는 요새 이제 막꽉 끼는 그런 바지 진짜 못 입겠거든요. 너무 편해서 좋아요.
그리고 요 니트, 요 니트 약간 오버핏 니트인데 요것도 예쁘더라고요. 그냥 하얀 티 같은 거 안에 하나 입고 딱 걸치면 좋은. 더우면 낮에는 벗어도 되고 약간 루즈하면서 귀엽게 연출하기 좋아요. 이것도 스커트라든지 청바지라든지 어디에나 예쁘게 잘 어울리는 그런 니트 잘 득템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모니카 비나더 새로운 제품들 또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인스타에서도 많이 올렸던 블루 컬러이고 요거는 새로 골라본 약간 브라운 컬러 스톤 링이에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거 케이트 영 컬렉션이라고 되게 유명한 스타일리스트랑 콜라보한 그런 컬렉션이라고 해요.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이어커프도 살짝 질감이 살아있는 느낌이면서 굉장히 예쁘고 귀에 딱 편안하게 밀착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요새 잘 하고 있어요. 모니카 비나더는 이렇게 패키지라든지 제품 제작 과정 자체에 있어서라든지 전 과정에 있어서 환경을 굉장히 친화적으로 생각을 하는 그런 브랜드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제 코드 또 활용하시면 20%나 할인 받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써보세요. 굉장히 제품 품질도 만족스럽고 스타일리시한 그런 느낌? 아주 비싼 파인 주얼리랑 또 이렇게 뭐랄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얼리의 약간 중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간단하게 오늘 한번 가을 맞이 쇼핑한 제품들 찍어봤는데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거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. 그때그때 좋아하는 거 인스타그램에도 많이 올리니까 놀러오세요. 안녕!